안녕하세요, 뉴욕캐럴팀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주권 신청하실 때에 가족 이민으로 신청하셨습니까? 아니면 취업 이민으로 신청을 하셨습니까? 또한 영주권을 준비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가족 이민으로 준비를 하시는지요? 아니면 취업 이민으로 준비를 하시는지요? 사실 미국에서는 영주권에 대한 승인과 케이스는 가족 이민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도 5월 16일 영상 찍는 날짜로 봤을 땐 어제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반이민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가족 이민을 축소하고 전문가 그리고 기술자 위주로 취업 이민을 선택하겠다라는 발표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민 제도를 현대화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골자로 해서 정권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따라서 어제 연설도 그에 맥락해가지고 이민자들이 들어올 때 가족 이민이 미국에서 신청이 제일 많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민 제도를 탈피해서 학력과 기술 수준이 높은 사람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가족 이민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미국의 현재 평균 미국인들보다 학력 수준이 낮고 기술직이 없는데 불구하고 영주권을 내주고 있다는 데에 대한 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 능력이 우수하고 이미 미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영어 능력이 우수하고 나이가 젊으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점수화, 포인트 제도를 선택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고학력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미국의 국익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자들, 또한 IT 쪽의 기술자들, 전문가들,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 그들에게 더 많은 영주권 기회를 주고 그냥 가족들이 초청해서 기다림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족 이민은 축소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저께 16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지만 현재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일부 공화당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 대한 부분은 향후 더 지켜봐야 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라는 게 많은 매스미디어나 뉴스에서 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미국의 대통령이 된 이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는 흘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반이민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통과된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계속해서 반이민 정책과 미국의 국익을 우선할 수 있는 영주권 제도나 취업의 제도로서 더 이끌어 나가겠다는 게 의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주권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현재 미국 내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과 또 미국 밖에서 한국에서 미국의 영주권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내에서는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꾸 어려워지는 이민 정책에 따라서 미국에 이민을 오는 부분을 포기하는 숫자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현재 내가 강하게 미국을 살 의지가 있고 또 영주권을 받아서 안정과 안심으로서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현명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정치의 성향이 그리고 대통령의 의지가 그렇게 나아간다 그러면 취업 이민과 가족 이민을 정권이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부 비자와 신분으로서 계속해서 유지하고 정권이 바뀌어서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서 다른 대통령이 돼서 기대심리를 갖는다든지 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내가 기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절차의 과정에서 커다란 문제가 없다면 나는 그냥 기다리겠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다라는 부분으로 선택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현재 내가 영주권을 받아야 되는 전체 과정의 프로세싱의 어떠한 상황이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정치와 또한 법으로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내가 따라가야 된다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내심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가 다른 방법으로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되겠죠. 가족 이민에 대한 부분을 자꾸 축소한다 그러면 부모를 모시고 오는 부분이 아니라면 형제 자매를 초청해서 내가 영주권을 줘야 되겠다고 한다면 가족 이민보다는 취업 이민 쪽으로 돌려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빠르실 수도 있고 마음이 편하실 수도 있겠죠. 또한 취업 이민조차도 어려운 상황에 있어 기술직과 전문직을 요구한다면 그렇다면 일부 비자를 가지고 정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제의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또 하나의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낙심하실 수밖에 없는 발표였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영주권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돼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가족 이민을 축소한다는 말은 여러 차례 나왔었던 부분이니까 가족 이민으로 대체하실 수 있는 취업 이민, 전문 취업 이민 쪽으로 좀 더 아이디어를 바꾸시는 방법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어렵다 그러면 또 다른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겠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발표가 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중에서 능력 위주의 이민을 추진하겠다, 미국에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영주권을 주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더 고난이 되실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한테는 희망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한테는 고난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미리부터 알아보시고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